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패스 정보 처리 실기 제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을 합격으로 인도할 유수입니다. 자, 우리 드디어 하이패스 5에 탑승을 해서 자, 제4강부터 이제 출항을 했어요. 자, 4강과 5강 우리 처음으로 어플리케이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바다로 출항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멀미가 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좀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한강자 한강자 진행되면서 점차 익숙해지실 거예요. 워낙 낯선 과목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시는 것이지 이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이 그렇게 어렵기만 한 과목은 아니니까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한숨 돌리고 갈 겁니다. 배수 구하기 알고리즘인데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배수 구하기 알고리즘 자체가 기사선업기사에 출제될 만한 그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번 강좌에서 배우는 몇 가지 원리들이 우리 뒤쪽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거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에도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기 때문에 뭐 긴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집중해서 중요한 부분들만 잘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과목은 절대 수동적으로 그냥 수업만 듣고 따라오면 여러분들 절대 만점 못 받습니다. 열심히 수업 들으시되 워크시트를 가지고 조금은 귀찮더라도 조금 가는 과정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래도 꼭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시는 연습 그리고 디버깅, 검증하시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어플리케이션 과목 만점 받을 수 있어요. 수업만 듣고 고개만 끄덕끄덕 해봤자 시험 문제 막상 딱 받아보면 안 풀린단 말이죠. 그러한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자, 워크시트 꼭 풀어보시라고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자, 이번 6강 배수 구하기 알고리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배수 구하는 로직. 자, 배수 판별 로직이라고 해서, 자, 우리 배수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3의 배수, 5의 배수. 3의 배수는 3, 6, 9, 12. 5의 배수면 5, 10, 15, 20. 자, 배수는 다 알고 계실 건데, 그럼 컴퓨터가 배수를 어떻게 판별하느냐? 뭐, 간단한 원리 공부하고요. 자, 순서도 가지고 문제 풀어보면서 바로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배수 판별 로직. 자, 배수를 판별할 때 컴퓨터가 논리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치느냐? 자, 이러한 배수 판별 로직을 볼게요. 간단한 거죠? 자, 2의 배수다, 3의 배수다, 4의 배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15가 3의 배수냐?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머릿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15를 3으로 나누죠. 아, 15를 3으로 나누어서 3, 5, 15. 아, 딱 떨어지네. 그러니까, 15는 3의 배수다. 라고 나는 답변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배수 판별 로직이에요. 컴퓨터도 똑같습니다. 어떤 수의 배수냐를 판별할 때는 그 수로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지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나누어 떨어지면 배수입니다. 17이 5의 배수냐? 그러면 17을 5로 나누겠죠. 그러면 5로 나눴더니 나머지 2가 나오잖아요. 나눠 떨어지지 않죠. 그죠? 따라서 17은 5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우린 판별하죠. 똑같아요. 컴퓨터도 2의 배수냐, 3의 배수냐, 4의 배수냐, 5의 배수냐를 판별할 때는 어떤 수를 그 수로 나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i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2의 배수냐를 판별할 때는 i 변수 값을 가지고 와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모두 함수로 구하면 돼요. 자, 여기서의 등호의 의미는 대입의 의미가 아니고 0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자, 따라서 i 변수에 저장된 값을 가지고 와서 2로 나누었을 때 나온 나머지 값이 0과 같으냐를 판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결국 이 말은 뭐예요? 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느냐. 이 소리죠. 그죠? 아, 마찬가지입니다. 3의 배수냐. i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i 변수에 10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3의 배수냐를 판별할 때 그 i 변수에 있는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와서 자, 10을 3으로 나누는 나머지 값을 구하라는 이야기죠. 자, 따라서 10을 3으로 나누면 목은 3이 될 거고 나머지 값 1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1, 0과 같으냐? 아니죠. 0과 같지 않죠? 다시 말하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10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오케이? 자, 4의 배수다 그러면 4로 나눠보면 되겠고 5의 배수다 그러면 그냥 5로 나누어서 나머지 값을 모두 함수로 구해서 나머지 값이 0인지만 판단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배수 구하는 로직. 아, 그 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했을 때 나눠 떨어지느냐. 다시 말하면 나머지를 구해서 그 나머지 값이 0이 되느냐를 판별하면 배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다는 간단한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도 보면서 자, 알고리즘 이해하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하는 알고리즘이 1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서 자, 그럼 딱 보니까 1부터 100까지 뭔가 이렇게 증가하는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 수 중에서 5의 배수를 구하고 5의 배수를 구해서 그 5의 배수가 몇 개인지 1부터 100까지 5의 배수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그 5의 배수의 합을 저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딱 그림을 그려보면 5의 배수의 개수를 저장할 카운트 변수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5의 배수가 나올 때마다 그 5의 배수를 누적할 썸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5의 배수냐,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냐를 판별해서 만약에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5의 배수니까 카운트하고 그리고 썸 변수에 누적하고 끝. 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알고리즘을 순서도로 그냥 그림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렇게 순서도가 그려지는 겁니다. 간단한 거죠? 자, CNT라는 변수와 썸이라는 변수 두 개를 만들었어요. 기억공간 두 개를 만들었고 초기값을 모두 0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때 CNT다, 썸이다라고 하는 변수명은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개수를 셀 때 카운트의 약자를 써서 CNT를 많이 쓰고요. 합계를 구할 때 썸이라는 이름으로 변수명을 많이 만듭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변수를 만들고 0을 초기값으로 줬고 자, 우리 반복문이 보이네요. 반복문 i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1부터 100까지 1씩 증가시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1부터 100까지의 5의 배수니까 자, i라는 값이 1부터 계속 1씩 증가해서 100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i 값을 5로 나누어서 나머지 값을 구해서 그 나머지 값을 어디다가 r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해라 이 소리입니다. 따라서 이 r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i 변수를 5로 나눈 나머지 값이 저장되는 변수죠. 물론 우리가 시중에 교재나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이 모드 i,5를 분기문에 바로 넣는 경우가 있어요. r 변수에 넣지 않고 이놈을 바로 넣는 거예요. i 변수 값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0이냐? 자, 우리 아까 로직에서 본 것처럼 이놈을 바로 여기다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력공단에서 출제되는 순서도의 형태를 보면은 이거는 처리문 아니에요. 이건 비교 판단문이죠. 그죠? 기호가. 따라서 처리를 할 때는 반드시 처리문 안에다 넣고 비교 판단하는 부분만 여기다 넣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공단의 순서도는 꼭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얘를 넣어버리면 비교 판단문 안에서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서도 자체만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좋지 않다라고 본 거죠. 그러나 요 놈이 여기에 그냥 바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올 때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 변수 값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 변수에 저장하고 그 r 변수에 저장된 나머지 값이 0과 같으냐를 물어서 yes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5의 배수, 5로 나누어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자, 따라서 카운트 변수를 1 증가시키고 그때 i 변수 값을 sum에 누적시키면 자, 이때 여기는 1이고 여기는 플러스 i입니다. i 변수에, 그때 i 변수가 5의 배수니까 그 5의 배수 값을 sum에 누적시켜서 계속 i가 1부터 100까지 100바퀴를 돌려주게 되면 1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서 5의 배수가 몇 개인지 카운트 변수에 저장될 거고 5의 배수가 계속 썸이라는 변수에 누적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카운트 변수 출력하고 썸 변수 값 출력하면 된다는 아주 간단한 순서도예요. 자, 이 정도 순서도 보시고 뭐 토 나온다거나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죠?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 개 변수 만들어서 초기값 주는 부분이고요. 자, 1부터 100까지 i 변수 돌려준 다음에 그 i 변수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뭐 r은 remain의 약자를 썼겠죠. 나머지 그래서 r 변수의 값이 0과 같은가를 봐서 만약에 0과 같다라고 했을 때는 카운트 1 증가시키고 그 i 값을 썸에 누적시켜서 계속 반복시켜주면 된다는 간단한 원리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가끔 질문하시는 게 이런 순서도가 나왔을 때 이제 디버깅을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우리 이전에 수열과 같이 디버깅을 하게 되면 이게 좀 복잡해져 버리죠. 5의 배수인데 만약에 i 값을 기준으로 i가 1부터 계속 5까지 한번 돌려볼까? 그러면 1부터 5까지 중에서 5의 배수는 5밖에 없잖아요. 계속 좀 그 과정이 쓸데없이 복잡해져 버리죠. 따라서 이런 순서도를 디버깅할 때는 자, 어떻게 디버깅하면 효율적이냐. 임의의 i 값을 잡아서 5의 배수인 값과 5의 배수가 아닌가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거예요. i가 쭉 1부터 계속 진행되다가 4가 됐을 때 4는 5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 증가돼서 5가 됐을 때 이건 5의 배수죠. 자, 이때 값을 넣어봐서 제대로 5의 배수인지 판별하는지 이걸 살펴보면 되겠고 자,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계속 또 i가 증가돼서 9가 될 거 아니에요? i가 증가돼서 10이 될 때 9일 때와 10일 때 제대로 판별하는지를 돌려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i가 4가 됐어요. 1부터 계속 증가해서 4가 됐을 때 여기다 4를 넣어보면 4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자, 4를 5로 나누면 목은 0이 되고 그죠? 나머지 4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4개가 있어요. 4개를 자루에 5개씩 자루에 담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4개밖에 안 되니까 한 자루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은 0이 되는 거고 4개가 그냥 남죠. 따라서 r 변수에 4가 들어가죠. 4가 0과 같으냐? 노후 방향으로 흐르니까 1위로 건너뛰겠죠. 카운트도 안 하고 썸에 누적하지도 않고 왜? 5의 배수가 아니니까. 오케이. 제대로 돌아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i가 5가 될 거 아닙니까? 자, i가 5가 되면 여기다 5를 넣어본다 말이죠. 여기 5개가 있어요. 5개를 5개씩 자루에 담아요. 한 자루가 나오겠죠. 자, 따라서 목은 1이 되고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5를 5로 나누면 나머지 값 0 아닙니까? 따라서 5를 5로 나누면 나머지 값 0, 아래 0이 들어가겠죠.
자, 알변 세드로운 값이 0과 같으냐? 예스. 다시 말하면 5는 5의 배수. 됐죠? 자, 그러면 카운트가 1 증가해서 1이 될 거고 썸에다가 그 i값 누적하니까 썸에는 5가 들어오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계속 또 돌아갈 거예요. 계속 돌아가다가 i가 9가 됐어요. 그러면 9를 여기다 넣어보는 거죠. 9를 5로 나누면 9개가 있습니다. 5개씩 자루에 담아요. 5개 한 자루 나오고 낮게 4개 나오겠죠. 따라서 나머지는 4가 됩니다. r 변수에 4가 들어오죠. 자, r값이 0과 같으냐? 노로 건너뛰죠. 오케이, 제대로 돌아갔고요. 자, 또 그 다음 i가 10이 됐습니다. 여기다 10을 넣어보면 r 변수에 0 들어갈 거고 r이 0이냐? yes로 떨어지니까 카운트 1 되니까 아까 1이었죠? 자, 1이 또 누적되니까 2가 되죠. 지금까지 5의 배수 2개 나왔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썸 변수에 i값 누적하니까 아까 5를 누적했잖아요. 이번에 또 10을 누적하니까 썸 변수에는 15가 들어오겠죠. 지금까지 5의 배수는 5, 10, 2개가 되고 5, 10 누적돼서 썸 변수에 15가 전향된다. 오케이? 아,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자, 디버깅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또 i부터 해서 1일 때 또 2일 때 계속 돌리면 시간만 잡아먹고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자, 융통성 있게 자, 5의 배수를 구하는 거니까 5의 배수가 아닐 때와 5의 배수일 때를 구분해서 제대로 판별을 하는지만 살펴보시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순서도를 보시면 이 순서도하고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 자, 여기서는 mod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r이라는 변수의 나머지 값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서들 보시면 똑같은데 자, 여기는 mod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으로 두 과정이 나누어져 있죠. m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뭔가 저장했고 r이라고 하는 변수로 여기서 판단한 거 보니까 r이라는 변수가 나머지 변수인데 나머지를 이렇게 구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자,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우리 거의 초등학교 때 다 배운 내용들이에요. 지금 이 목과 나머지 구하는 이 과정도 우리 다 초등학교 때 배운 겁니다. 그걸 이렇게 순서대로 옮기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int i 나누기 5를 m에 넣고 i 마이너스 목 곱하기 5를 해라? 이걸 r에다 넣어라. 자, m은 목의 약자를 썼겠죠. 목의 약자를 써서 m을 썼을 거고 자, r은 remain의 약자를 써서 나머지의 의미로 r이란 변수를 만들었겠죠. 그죠? m이란 변수와 r이란 변수를 만들어서 m이란 변수에는 i를 5로 나눴을 때의 값을 정수값을 취해서 저장하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r이라는 변수는 i 마이너스 못 곱하기 5를 하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우리 물론 앞에서는 mod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히 나머지 값을 구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를 좀 어렵게 내려고 하다 보면은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냥 mod i,5에서 나머지를 r에다 저장하면 이거 너무 간단하니까 이 과정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mod 함수를 쓰지 않을 때는 목을 따로 구하고 나머지를 따로 구하는 과정이 두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목이 필요한 경우도 많지만 의외로 나머지 값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모드 함수라는 걸 만든 건데 내가 프로그래밍 하다 보니까 목이라는 값도 필요하더라. 지금 아까 우리 이 순서도에서 모드 함수를 쓰게 되면 여기서는 목을 안 구합니다. 그죠? 목 구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나머지만 구하지. 그런데 나는 목 값도 필요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럴 때는 목과 나머지를 따로 구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목과 나머지를 따로 구할 때는 바로 이렇게 두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i값이 9일 때 볼게요. 자, 이 부분만 따로 띄워왔어요. 그러면 자, 이게 무슨 의미고 이게 무슨 의미로 어떻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지 자, 예를 들어 i가 9일 때 여기다 9를 대입해 보자고요. 그러면 n변수 값에는 뭐가 들어와요? 9 나누기 5의 값을 인티저로 묶었으니까 정수로 바꿔서 m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얼마 들어올까요? 자, i가 9입니다. 9 나누기 5. 그냥 9 나누기 5를 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n변수의 값이 그냥 9 나누기 5를 해라 라고 했다면 n변수에는 얼마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얼마가 들어가요? 5, 1은 5, 5, 8, 40. 1.8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라고 하면 그냥 9 나누기 5의 값을 m에다가 저장해라 결과값을 그러면 0이 될 때까지 나누기 때문에 1.8이라고 하는 값이 n변수에 들어와요. 그런데 인티저라고 하는 작은 정수값으로 정수값으로 묶어줬기 때문에 1.8이 얼마로 바뀌어요? 1로 바뀌겠죠? 따라서 n변수 값에는 1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9를 5로 나눌 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지금 9라는 값이 i값이죠? 그러면 9를 5로 나눴을 때 어떻게 합니까? 5, 1은 5. 자, 5, 1은 5.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5, 1은 5.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9에서 5를 뺄 거 아닙니까? 그죠? 9에서 5를 빼서 4라는 값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4라는 값이 남았으니까 계속 가는 겁니다. 자, 그럼 0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8. 자, 따라서 5, 8, 40. 따라서 나머지 0.
우리가 만약에 무슨 나머지 그런 거 생각지 마시고 그냥 9난 후기 5를 구해라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나온 9를 5로 나눈 몫값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정수값만 취하라 했어요. 그러면 자, 이 1.8이란 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1.8이라고 하는 값을 정수값을 취해서 M에다 저장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M에 저장되는 값은 1.8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1만 저장된단 말이에요. 1이라고 하는 값만. 그러면 나머지 가정들도 지어보면은 자, 이런 가정이 되는 거죠. 9를 5로 나누면 목은 1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4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 놈이 목이 되는 거고 요 놈이 나머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까지예요. 따라서 자, 9를 5로 나누면 목이 얼마냐? 그럼 1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9를 5로 나눌 때 나머지는 얼마냐? 4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콩이 9개가 있습니다. 그 9개의 콩을 5개씩 자루에 담으려고 그래요. 그럼 5개가 담겨서 한 자루가 나올 거고 그게 목이고 낱개가 4개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나머지 4의 의미 아닙니까? 됐죠? 자, 따라서 이 목과 나머지 구하는 과정. 자, 이것을 그대로 식으로 옮긴 게 요 놈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보세요. 자, 일단 목을 구하는 과정은 아시겠죠? 그죠? 9를 5로 나눈 다음에 나온 결과값 1.8이었는데 그 놈을 인티저를 붙여서 정수값 취해서 2를 취해버리면 자, 목이라고 하는 값 2를 구했어요. 따라서 이 목이라는 n변수에 1이 들어왔겠죠? 근데 어떻게 나머지 값 구하는 공식이 i-목 곱하기 5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자, 물론 나중에 외우시는 거지만 원리를 이해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세요.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지금 i값은 9죠? 그죠? i값은 9예요. 그럼 보세요. 이거 나머지 4 어떻게 구했어요? 9 빼기 5를 했잖아요. 9-5를 해서 4라는 나머지 값 구한 거 아닙니까? 그럼 잘 보세요. 요 놈이 9죠? i죠? 그럼 요 놈은 뭐예요? 어떻게 나왔어요, 요 놈? 5, 1은 5. 됐어요? 5, 1은 5. 자, 5라는 값과 n변수에 있는 값 1을 곱하면 5, 1은 5. 아하, 따라서 요 놈의 의미는 뭐예요? 5 곱하기 목. 다시 말하면 목 곱하기 5란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5, 1은 5 아닙니까? 이게 m에 들어가 있잖아요. 따라서 5 곱하기 m. 그러면 요 놈이 나온 거죠. 따라서 5 곱하기 m. 뒤집어서 m 곱하기 5. 목 곱하기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나느냐? 여기서 여기 뺐잖아요. 요 놈은 i고 요 놈은 목 곱하기 5니까 i 마이너스 목 곱하기 5. 끝. 됐습니까? 그래서 r은 i 마이너스 목 곱하기 5라는 공식이 나온 거예요. 이제 이거 나중에 외우는 거지만 원리 한다는 겁니다. 이거 못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죠? 9 나누기 5를 해라 그러면 당연히 5, 1은 5. 그래서 아 9에서 5 빼니까 4. 이렇게 계산할 거다 말이죠. 따라서 이 5라는 값은 5라는 값에 목을 곱해주게 되면 5, 1은 5. 따라서 목 곱하기 5가 되는 거고 나머지 값 4라는 값은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거란 말이죠. 요 놈이 i고 요 놈이 목 곱하기 5란 말이에요. 따라서 i 마이너스 목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나머지 값이 구해진다. 이런 간단한 원리예요. 그것을 순서대로 옮겨서 이렇게 써놔버리니까 이게 이제 헷갈린 거죠. 일부러 외우실 필요 없어요. 앞으로 지겹게 볼 겁니다. 아하, 자 i를 5로 나누어서 정수값을 취해서 m에다 저장하면 이건 목이 되는 거고 자, 그 i 값에서 목 곱하기 5한 값을 빼주게 되면은 나머지 값이 구해진다. 이 원리입니다. 됐나요? 자, 따라서, 10일 때도 또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i 값이 10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계산합니까? 10이다. 그러면 5로 나누면 5, 2, 10.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죠? 10에서 10을 빼서 나머지 값 0. 아하. 자, 따라서 10을 5로 나누었을 때 목은 2가 되고 나머지 값 0이다. 여기 콩이 10개가 있는데 5개씩 자루에 담았더니 두 자루가 나왔고 낱개는 없더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목과 나머지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목값은 어떻게 하면 된다? i를 5로 나눴을 때 나온 값을 정수값을 취하면 2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놈은 어떻게 구했어요? 자, 요 놈이 이제 목이 되는 거고 요 놈이 나머지 값이 되는 건데 요 놈은 5 곱하기 2 아닙니까? 그죠? 5 곱하기 2. 2라는 값은 목에 들어가 있잖아요. 따라서 5 곱하기 목. 다시 말하면 목 곱하기 5. 아하, 그렇게 하면 10이 나온 거죠? 요 놈 어떻게 구했다고요? 여기서 요 놈을 빼면 된단 말이에요. 요 놈은 i, 요 놈은 목 곱하기 5. 따라서 i 마이너스 목 곱하기 5. 따라서 i 마이너스 목 곱하기 5. 이해 되셨습니까? 오케이, 끝났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이 과정이 이제 요 놈이 뒤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따라서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 요런 원리를 말하는 거구나. 이걸 그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옮긴 거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n이 j의 배수인지 판별하는 로직을 우리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모드 함수를 이용해서 n을 j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나머지에다 넣고 나머지가 0이냐를 판별하면 n이 n이라는 값이 j의 배수인지 판별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드 함수 이용할 수 있다는 소리고. 자, 이 과정을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목과 나머지를 따로 구하면 인티저 붙여서 n을 j로 나눴을 때 목을 정수값만 목에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n- 자 이거 목이에요. 목 곱하기 j. 자 m이 아니라 목이죠. 여기서 목이라 했으니까 목 곱하기 j. n- 목 곱하기 j 값을 계산하면 나머지 값에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그 나머지가 0인지를 판별하면 된다 이 소리죠.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n을 j로 나눈 거 아닙니까? 그죠? n을 j로 나눈 거니까 n 값을 j 값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여기 목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j 곱하기 목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 오는 값은 목 곱하기 j잖아요. 목 곱하기 j. 목 곱하기 j. 따라서 나머지 값은 요 놈에서 목 곱하기 j를 빼는 거니까 n- 목 곱하기 j. 이해 되셨죠?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따라서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요건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운 요 이제 알고리즘이, 요 로직이 뒤쪽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순환고조 알고리즘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목을 구하고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그 나머지 값이 0이냐를 판별해서 0이다라는 이야기는 오해배수니까 아까 순서도와 똑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기초문제 풀어보면서, 자, 지금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알고 있는 거, 아, 배수를 이렇게 판별하는구나 정도 알고 있죠. 그러면 그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실제로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이러한 과정들을 잘 보세요.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뭐냐면, 1에서 100까지의 정수 중에서, 자, 그럼 이제 1에서부터 100까지 증가하는 뭔가 변수가 있겠죠, 그죠?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 3과 5의 공배수가 되겠네요, 그죠? 3의 배수이기도 하고, 5의 배수이기도 한 수를 구해서 출력하는 순서들입니다. 자, 일단 문제 이해되셨죠? 그죠? 1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서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수를 구해서 출력하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럼 뭐 15도 출력될 거고 30도 출력될 거고 그죠? 공배수가 출력되겠죠. 그러면 순서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가느냐 과정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자, 우리 기능사 기출문제인데 기능사 기출문제는 이렇게 준비기호 안에서 변수의 초입값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사산업기사는 그렇지 않아요. 처리기호에서 다 받아요. 그러나 그거는 출제하는 사람의 어떤 스타일이니까. 자, 어쨌든 i란 변수 만들고 수1이라는 기억 공간, 수2 기억 공간, 수3 기억 공간. 자, 이렇게 네 개의 변수 공간을 만들고 각각 전부 0을 초기값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순서들을 보니까 스탑으로 종료되는 게, 자, 뭔가 이 값이 100과 같으면 yes가 되면 종료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1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서 3과 5의 공배수 값을 구하는 거니까 뭔가 어떤 값이 1부터 100까지 계속 증가하는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뭔가 플러스 1 되면서 계속 증가되는 값이 있겠죠? 순서도를 전체적으로 쭉 보세요. 자, 여기에 그런 부분 나옵니까? 플러스 1 되는 부분 나와요? 아니죠. 플러스 1 되는 부분 없고. 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봤을 때, 아, 자, 수1, 수2, 수3 변수가 아니라 i 변수가 바로 그 역할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넣어 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i를 넣어 보는 거죠. i가 100과 같으냐? yes, 그럼 종료하라. 그러면 i의 초기값은 0을 줬으니까 만약에 여기 들어올 값이 i라면 i라고 하는 변수값은 i는 i 플러스 1이 돼서 계속 이식 증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딱 순서도 봤더니 여기 i는 하고 나왔네. 그러면 여기다 넣어보는 거죠. i 플러스 1. 아하. 그리고 이제 i 변수만 보는 거예요. i는 0을 초기값으로 줬고 i가 100과 같으면 종료를 하고 여기서 i는 i 플러스 1이 됐단 말이죠. 그럼 맞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i 플러스 1 됩니다. 1회 전에 i 값 1 되겠죠. 1을 처리하고 다시 돌아와서 2회 전에 여기서 2가 되겠죠. 2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i가 3이 되겠죠. i는 계속 2씩 증가하니까 3 처리하고 계속 돌아서 i 값이 여기서 99가 됐을 때 여기서 100이 되겠죠. 자, 99일 때 밑으로 내려와서 i는 i 플러스 1든 100이 될 거 아닙니까? 100에 해당하는 값들을 100을 다 처리하겠죠. 여기서 자 100이 3과 5의 배수인지를 처리하고 그리고 끝나면 돌아오죠. 돌아왔을 때 100까지 처리가 끝났으니까 i가 100과 같으냐? yes 나가면 오케이. 이상 없죠. 자 그럼 이제 두 개 답 찾은 거예요. 여기 들어갈 거 i, 여기는 i 플러스 1. 그래서 i가 100과 같으면 나가는 거죠. 왜? 여기서 100이 된 다음에 100이 3과 5의 배수인지를 여기서 다 판별하고 다 끝나고 돌아왔기 때문에 100까지의 처리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는 거죠. 오케이? 아, 그럼 이제 이것도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는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딱 보니까 순서도 어느 부분이겠어요? 아, 이 부분이겠구나, 이 부분.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를 판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
그럼 가만히 봤더니 I값을 모드 3.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I값의 역할을. I값을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을 어딘가에 저장하랍니다. 처리기호니까 이게 같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대입의 의미니까 I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을 어딘가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수투는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수원과 수투를 더하랍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 그러면 뭔가 순서도 안 해. 3의 배수를 판별하는 부분, 5의 배수를 판별하는 부분. 그러면 3의 배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 구해서 0이냐. 5의 배수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 0이냐.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3의 배수도 돼야 되고 5의 배수도 돼야 되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도 0이 나와야 되고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도 0이 나와야 되죠. 그 나머지 값을 저장한 다음에 그 나머지 값을 더한 값이 0이 되면 이해 되셨습니까? 아, 그래서 여기서 수원하고 수투를 더하는구나. 수원과 수투 값을 더해서 어딘가에 저장하고 그 놈이, 아, 그럼 여기 답 나왔네. 그렇죠. 수3가 들어가야 되겠죠. 수원과 수투 값. 하지만 수원에는 3으로 나는 나머지 값. 여기 그럼 수원이네. 그죠? 자, 여기 들어갈 값 수원. 수원이라고 하는 변수에 i 값을 3으로 나는 나머지 값 저장하고 수투 변수에는 i를 5로 나눈 나머지 값 저장하면 되니까 4번도 나왔죠? I 모드 5. 아하. 그래서 3으로 나눈 나머지, 5로 나눈 나머지 저장한 다음에 그 두 값을 더해서 수3에다 저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3 값이 만약에 0과 같으면 그러면 3과 5의 공배수란 이야기죠. 이해 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값이 음수로 나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 두 놈을 더해서 그 값이 0이 됐다는 이야기는 얘도 수원에도 0이 들어갔고 수투에도 0이 들어가는 경우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으로 나눠 떨어져서 나머지 0, 5로 나눠 떨어져서 나머지 0. 그래서 수원과 수투를 더해서 수3 저장하고 수3 값이 0이냐를 판단하면 3의 배수 그리고 동시에 5의 배수인 값들만 남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그 i 값을 출력하면 3과 5의 공배수 값들이 쭉 출력된다는 소리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아하. 자, 따라서 정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i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초이값 0을 준 다음에 i를 1씩 증가시켜요. 그래서 그 i값을 3으로 나누어 보고 i값을 5로 나누어 봅니다. 그 나머지 값을 수원과 수투에 저장한 다음에 수원 수투 값을 더해서 수3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3 값이 만약에 0과 같으면 그러면 그놈은 3의 배수이기도 하고 5의 배수이기도 하다 그 소리예요. 따라서 그때 i값을 출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해 되셨죠? 따라서 이런 거 디버깅 어떻게 하느냐? 디버깅 하기 힘들어요. 그냥 임의수로 하나 갖고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5를 갖다 넣어보는 겁니다. i가 15가 됐어요. 여기서 15. 그럼 15를 3으로 나누면 3, 5, 15 떨어지니까 수원에 0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5 넣어보면 5, 3, 15니까 수투에 0 들어가겠죠. 그러면 0, 0 더하니까 수3 0 들어오고 그럼 수3가 0과 같으니까 예스로 와서 자 그때 i값 15를 출력하겠죠. 아, 제대로 돌아가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제가 순서도, 여러분과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순서도를 이렇게 유추해서 풀어보고 검증하는 과정들을 함께 봤어요. 앞으로 강의는 계속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자, 문제를 푸는 과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아, 저렇게 문제를 푸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도 그대로 워크시트를 가지고 따라서 한번 검증해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가벼운 마음으로 배수와 관련된 알고리즘 살펴봤어요. 자, 다음 이 시간에는 분수 수열의 학계 알고리즘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7강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